있어? 안녕하세요.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. 궁디팡팡 캡프스타 가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꿀팁을 준비했어요. 맨날 내가 궁디팡팡 후기 올리면은 저런 거 언제 했냐고 언제 또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내가 오늘은 올렸으니까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래요. 언제 하냐면은 이번 주 금, 토, 일 3일간 진행을 하거든요. 지방에 계신 분들도 택배 서비스가 있어요. 택배로 구매한 물품들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꼭 오셔서 잔뜩 구매하고 가시길 바랍니다. 근데 궁디팡팡에 가는 이유, 가격이 엄청 싸요.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업체가 많고, 새로운 고양이용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살까 말까 했던 제품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으니까 궁디팡팡을 항상 놓치지 않고 가고 있어요.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, 미리 인터넷으로 표를 구입을 해놓거나 현장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, 저는 무조건 사전 등록을 추천드려요. 이게 9월 18일까지 사전 등록 기간인데, 사전 등록을 해놓으시면 복권을 줘요. 그 복권을 긁으면은 최소 아이들 간식부터 운조 오면은 뭐 캣타워, 캣힐 막 고가의 고양이 용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전 등록 티켓을 갖고 있다면 이득입니다. 사실 저는 한 번도 큰 거 못 받아봤어요.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. 준비물은 봐봐. 이제 이런 이렇게 핸드폰이랑 아니. 또 아니 혹시 핸드폰이랑 뭐 지갑 정도만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한 찰싹 달라붙는 크로스백 같은 거를 챙기면 좋고, 접이식 카트나 캐리어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가방 백팩이나 에코백, 좀 큰 핸드백 같은 거 메고 가시면은 굵기 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조그만한 거 메고 가시는 게 좋고, 카트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별로 안 살 거야 하고 갔다가 무조건 사료 한 포대 이상 사옵니다. 무거워요.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 꼭 챙겨 가시고, 여행 캐리어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계속 짐 정리를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. 하지만 멀리에서 왔다, 전철을 타고 가야 된다 하시면은 캐리어가 편할 수도 있어요. 자, 이제 그 다음에는 지도를 확인하고 동선을 미리 짜셔야 합니다. 첫 번째 부스부터 마지막 부스까지 순서대로 돌면은 내가 정작 살려고 했던 부스는 줄이 이미 잔뜩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미리 이제 궁디팡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스 배치도를 보시고 내가 어디를 먼저 갈 건지,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, 많이 먹이는 업체의 경우 줄을 매우 많이 서 있습니다. 두 번째 꿀팁,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. 완전 일찍 새벽부터 오실 거 아니면은 차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아침 오픈할 때 들어가서 보통 점심때쯤에 나오는데 그 행사장 삥 둘러가지고 차들이 멈춰 있어요. 그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장에 못 들어가서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고 오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거예요. 그렇다면 언제 입장하는 게 좋을까요? 그러면은 이벤트에 참여해서 샘플을 잔뜩 받아오고 싶어. 그리고 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인기가 많은데 품절되는 걸 용납할 수 없어. 그러면은 그냥 행사하는 날, 뭐 금, 토, 일 중에서 오전 오픈할 때 그냥 줄 서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나는 그냥 널널하게 보고 싶어. 나는 막 꼭 사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난 편하게 보다 갈 거야 이러면은 그냥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쯤에 가시면 줄 안 서 있거든요. 그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일요일 날 약간 마감 시간 직전에 가시면은 재고 처리하려고 조금 할인을 좀 더 많이 하는 업체가 있기도 하니까 그냥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내가 정작 사고 싶었던 물건들은 품절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사람들 줄 서 있는 데 가서 같이 줄 서 계세요. 그 물건이 엄청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서 무조건 사야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벤트 줄이거나,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서 어차피 본전이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들 줄 많은 곳에 같이 서 계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비교도 필수입니다. 거의 꼭 무조건 싸다고 다 사지 말고 내가 좀 어디서 많이 봤거나 내가 먹이던 거라면은 꼭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네이버 쇼핑 최저가를 확인하시고 인터넷에서 샀을 때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이 궁디팡팡보다 비싼지 싼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. 이번 주에 궁디팡팡 가셔서 많이 잘 건져오시길 바랍니다. 안녕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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